근데 또 이런 우주용 프로세서를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프로세서에는 연산을 하는 FPU 부분도 있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L2 캐시도 있고 플립플롭도 있고 뭐 페이지 루프락 같은 PLL 회로들도 있고 IO들도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모든 회로에 대해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개별적으로 별도로 해야 저희가 이 CPU를 인공위성에서 사용했을 때 총체적으로 에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하고 또 사용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을 할 때 PLL 회로에 대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 그리고 GPIO에 대한 뭐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 그리고 라디에이션 하든된 회로에 대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 L2캐시에 대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 FPU 연산부에 대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별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험을 하다 보면 한두 번 만에 그 시험이 완료되지가 않고요. 한 네다섯 번 정도는 최소한 해야 CPU에 대한 싱글 이벤트 이펙트 시험을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